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. 지금 여기는 양액 재배로 토마토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 키를 달리해서 이렇게 내림 재배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토마토가 지금 수분이 없는 듯한 형태 그리고 가늘게 크고 잎의 하엽을 잘라서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잎이 그 수분을 안 가지고 있다. 배배 꼬인다.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 공급은 있으나 알 수 없으나 잔량 이시를 보면 지금 수분 48%에 48.1%의 이시가 1.19 온도 31도 1분 그러면 이 토마토가 현재 토마토가 지금 현재는 수분이 많은데 수분이 없는 듯한 노리 쫙하게 이렇게 돼 있다. 그럼 잔량 이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라면 황금알롱법에서 그 현재 이시값을 나눈다면 여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6월 오늘 19일에 현재 이시값은 약 1.8에서 2.0에 해당하는 이시값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경남 진해에서는 이시값이 약 1.8에 준해야 된다. 오늘 현재 그 배지 온도도 31도 나가기 때문에 그럼 이시값을 좀 낮춰서 이 작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시값이 지금 현재 이시값은 더 올려야 되는데 이시값이 낮다. 그럼 여름 재배 2.0, 1.8에 준해서 관리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시값이 잔량 이시가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생육과 품질이 저조하다. 생육 기간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 이렇게 방울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상부에서 연면시비로서 탄수화물이나 영양을 공급한다면 골드그린 물 20리터에 60cc의 설탕 120g 그렇게 공급해서 잎에 영양분과 탄수화물 공급한다면 생육 대사적인 원활해지는 도움이 된다.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해 줄 수 있고 지금 현재라면 양의 이시량을 올려야 된다. 공급은 이시를 늘려서 잔량 이시를 약 1.8에 준하는 위치로까지 공급해 줘야 생육이 왕성해져서 품질 좋은 방울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